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도 나도 작곡하기 악보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기타 배우기 채널의 김상명입니다. 우선 요즘은 뭐 아주 동기타 치시는 분들도 작곡도 많이 하시고 또 하모니카 보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작곡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보통 보면 이제 연필로 된 악보로 거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요런 어떤 노래책에 나오는 요 앞에 화면에 보이는 요런 악보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저도 뭐 능수능란하진 못하지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서 뮤즈스코어 3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런 어떤 맨 웹사이트 맨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맨 위에 요것을 클릭을 하면은 무료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에서 밑에 실행 파일이 뜨겠죠? 자, 여기 실행 파일 보이시죠? 실행을 누르시고 인스톨, 넥스트, I accepted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인스톨. 이거는 예. 한 30초 정도면은 깔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학습을 위해서 제거하고 다시 지금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니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화면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탭 닫기. 자, 그러면은 뮤즈스코어 3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여기에 깔리게 되는 거죠. 뮤즈스코어 3를 이제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화면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했던 작업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닫아버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옆에 있는 이 악보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장조, 여기 샵이 하나 붙는 이 부분을 좋아해요. 여기 하모니카 불기도 좋고 틴 휘슬이라고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 악기 있죠. 그 틴 휘슬 불기도 요 사장조가 좋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조표를 지금은 다장조잖아요. 도레미파 여기는 솔로 시작하는 여기는 뭐 옛날에 파도 솔레라미 시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고 사라라장조 사라가 마나바 요거가 A로 시작하는 거 가장조. 요것은 사장조를 따닥 하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따닥 해야 되겠죠. 여기, 요렇게, 색깔을 요렇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따닥 하면은 여기 사장조 조표가 요렇게,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요? 제목에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사 작곡 부분도 이렇게 따닥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악보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자, 요 마우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태에서는 악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악보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위에 보시면은 N자 표시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음표가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음표가 돌아다니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E에서 C, 그 다음에 음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N, New,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옆에 악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솔솔솔솔솔라솔 이래 되죠? 여기 갈매기 표시, 여기 갈매기 표시.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소 4분 음표인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여기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는 여기 8분 음표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분 음표. 그 다음에 여기 갈매기 표시 하나 해야 되는데, 자, 갈매기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5와 0을 누르는 게 더 빨라요. 5와 0. 5, 0.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엇박자 치는 거 있죠. 8분 쉼표는 4와 0. 3과 0. 이렇게. 숫자로, 프로분들은 숫자로 이렇게, 모든 악보도 숫자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자주 작곡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솔이겠죠? 그 다음에 파솔. 그 다음에 여기 갈매기 표시, 여기 쉬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5와 0,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2분 쉼표 C, 라.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위에 거와 똑같다 이거죠? 자, 위에 거와 똑같을 때는 그냥 복사를 해도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ESC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 자, 붙여넣기. 그 다음에 파솔 솔레레, 파솔 솔레레. 아, 요 상태에서는 N을 눌러야 된다 했죠. 아, 여긴 잘못됐네요. 2분 음표가 돼. 다시 어차피 잘 됐네요. 돌아가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솔레레, 네, 요 부분은 자 여기 보면은 원음표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요 밑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까지 해도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복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반복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고 여기 반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음표가 돌아다니는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E에서 C를 누르고, 자, 여기서 E에서 C.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자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서 뭐 주거니 받거니 단따다다다다 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돌이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만약에 여기서 끝을 내고 싶어
그러면 화이 누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옆에 거와 같아졌죠. 악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사를 적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사는 자, 이 부분을 요게 이렇게 음표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 요것을 없애려면 한 번 더 눌러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하면 피아노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컨트롤 L. 이렇게 해서 가사를 적는데 옮기는 부분은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코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코드는 컨트롤 이번에는 K, L 옆에 K. 자, 잠깐만요. 여기서 뭐 G키겠죠? 샵이 붙었으니까 G 이렇게 해서 C 그 다음에 여기도 뭐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G 이것도 스페이스바로 옮기는 거예요. G 쉬 여기서 G 이렇게 악보를 만들고 가사를 넣고 그 다음에 코드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요 반복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원본 파일이에요. 원본 파일. 언제든지 나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고쳐야겠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가 라를 했는데 소리 더 날 것 같아. 네, 다음 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삭제를 하고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솔이 나올 것 같아. 솔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밑에 가사도 같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 경우는 자, 여기 음표가 돌아다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에서 C를 누르거나 이것을 한 번 더 눌러서 없애준 다음에 컨트롤 L. 네. 이렇게, 영어.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은 원본 파일이에요. 반드시 저장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아니죠. 타이타닉이죠. 한 손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원본 파일은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꺼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출력을 하기가 요것은 좀 용이하지가 않고 또 우리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누구한테 보낼 때는 요 파일보다는 자, 내보내기 위해서 PDF 파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자, 요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PDF 파일로 변환이 됐으면 그 변환된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변환된 파일을 찾는 것을 또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컴퓨터 문서 부분에 대부분 거의 다가 문서 부분에 다 그런 그 찾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뮤즈스코 3 문서의 뮤즈스코 3에서 악보들 그 다음에 타이타닉 요것은 원본 파일 요것은 금방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PDF 파일 네,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출력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 밴드에 올리셔도 되고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림 파일이 또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변환시켜서 요것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림 파일로 변환을 시키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딱 깔리니까 그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것을 선호를 하고 그러면은 그 파일을 원본 파일을 다시 한번 아까 그 솔로 바꾼 부분을 다시 한번 원본 파일을 찾아서 고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뮤즈스코어 3의 악보들 타이타닉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솔 요게 원래는 라잖아요. 근데 솔로 돼 있어. 자 이것을 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 N을 누르고 라로 한 다음에 요 음표를 없애고 컨트롤 L 해서 잠깐만요 솔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타이타닉 PDF 파일 그 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솔로 바꿔져 있는지 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라로 바뀌어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요 화면을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지 출력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악보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